오정리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요즘 대전에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일까요? 아, 맞아. 그것도 맞긴 하지만요. 땡! 힌트를 드리자면 실시간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아, 요즘 러닝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요. 땡! 아, 너무 못 맞히시니까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어떤 힌트를 드려야 되나? 아, 벗어야지. 맞아요, 그거. 생각하는 그거. 벗어야 돼요. 막 벗어야 돼. 신발을. 아유, 놀라셨죠? 양말까지 다 벗어야 돼요. 딩동댕. 요즘 대전 곳곳에 맨발로 걷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아, 우리 촬영 갔을 때도 많이 봤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자연과 교감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땅에 음전하러 몸속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전에도 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맨발로 걷기 좋은 명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에서 꼭 가보면 좋은 대전의 맨발 걷기 코스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꼼꼼하고 알기 쉽게 오늘의 정리!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요, 대전의 대표 맨발 걷기 코스인데요. 장동 산림욕장이 있는 계족산 황토길입니다. 2006년에 국내 최초로 산속에 조성된 계족산 황토길은요, 천연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산림욕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그 길이가 자그마치 14.5km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맨발 걷기 명소로 한국 관광 백선에 4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건 박수 쳐줘야 돼. 너무 좋아. 해마다 맨발 걷기 축제도 열려서요. 전국 각지에서 맨발 걷기 마니아들이 아따 투어 찾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곳을요,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황토가 진짜 촉촉해가지고 그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맨발 걷기의 원조 도시 대전의 계족산 황토길.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꼭 걸어보세요. 대전의 보물산이라 불리는 보문산에도요, 맨발로 걷기 좋은 보물 같은 길이 있는데요. 바로 중구 무수동에 자리한 대전 치유의 숲에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대전 치유의 숲은 2019년에 조성됐는데요. 1.3km 정도 되는 구간에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요. 고요한 숲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의 흙길을 걸을 수 있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숲속 명상과 햇살 체조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보문산 둘레길에서 맨발 걷기 꼭 해보세요. 강가나 호숫가는 땅속에 수분이 많아서요, 일반 땅보다 맨발로 걸었을 때 효과가 더 커서 슈퍼신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대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상정원이 있는 대청호 호숫길인데요. 아름다운 대청호 풍광이 돋보이는 명상정원은요,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대전 관광명소라서 저희 대전TV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아, 맨발 걷기가 가능했다니. 걸어볼걸. 생각만 해도 힘이 되시죠? 마음이 신나고 그럴 때 탁 트인 이 대청호를 바라보면서요, 맨발로 걸으면 그냥 머리가 그냥 싹 맑아질 것 같아요. 꼭 어디론가 가야 맨발로 걸을 수 있느냐? 아니죠. 대전 도심 속에서도 맨발 걷기 코스가 아주 짱짱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맨발로 걸으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둔산, 갈마, 월평, 만년동을 아우르는 서구에는요, 완충 녹지를 중심으로 황토길로 된 총 8개의 맨발 걷기 코스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전에 월평동 촬영하면서 그 나무가 울창했던 둘레길을 걸었잖아요. 그 길도 여기 코스에 들어가 있네요. 어쩐지 맨발로 걷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잠깐씩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있는 맨발 걷기 길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다스리고, 이게 바로 훌륭한 건강관리법 아닐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도심 속 맨발 걷기 길로!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맨발 걷기 명소가 가득한 대전은 올해 2월 시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맨발 걷기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수목원과 휴양림 등은 더 확충하고요. 도시숲과 녹지, 공원 등은 촘촘히 연결해서 시민들이 더욱 쉽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느 도시보다 맨발 걷기에 진심인 대전.
각각의 색다른 매력이 살아있는 다채로운 대전의 맨발 걷기 코스를 누비며 건강 가득, 행복 가득 충전하세요. 오늘의 정리 끝! 다음에 또 만나요!